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오늘 경마의 정필봉입니다. 1월 26일 토요일, 1월 4주차 일요일, 1월 월말 경주 토요일 서울 경마 예상입니다. 자, 지난주 1월 3주차 경마 UCC를 통해서 필봉이가 바로 요 자리에 앉아서 팬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던 80 그랜드라이너 초원성 모두 다 들어왔는데요. 자, 이 복병마필들 조교가 너무나 잘 돼 있었던 이 복병마필들이 다 고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왔습니다. 80은 복승식 255배, 그리고 그랜드라이너는 복승식 125배. 자, 여기에 초원성은 또 똥도 안 뛰는 배당이었죠. 99.4배. 너무나 좋았던 이러한 그 내용으로 팬 여러분들에게 필봉이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초원성이 나왔던 경주는 승부로 때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그랜드라이너가 나왔던 경주도 요거 승부로 때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팬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그러한 마필이었죠. 자, 고배당이 UCC를 통해서 또 이틀 연속 99 마권이 적중이 됐던 자 그런 하루였기 때문에 이번 주 월말 경주 대비해서도 또 열심히 필봉이가 제2의 80이나 그랜드라이너 초원성을 잡아내기 위해서 조교를 열심히 봤습니다. 자, 조교를 본 만큼 또 이번 주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토요일 경마의 필봉이의 승부 경주 4경주부터 시작을 하죠. 4경주, 6경주, 그리고 8경주와 10경주 4개 경주인데요. 4, 6, 8, 10. 자, 4경주와 6경주는 B급 승부로 시작을 하겠고요. 8경주는 X파일 승부입니다. 그리고 10경주가 A급 메인 승부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1경주 들어가죠. 국산 5공은 1400m 마련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11번 샌대표 능력상 한수 위죠. 자, 그렇기 때문에 12번 샌대표는 웬만하면 그냥 온 것 같고요. 자, 지금 후차권만 잘 찾으면 되는데 후차권에서도 자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만은 5번 앱솔디어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 자, 이 5번 앱솔디어도 마방에서는 뭐 전형적으로 작전형 마필입니다. 넣었다 빼는 마필. 자, 이번 경주 빠져도 할 말이 없는 마필인데 56kg의 부담 중량이기 때문에 빠질 준비는 끝나있다. 하지만 집중 경주 같이 뛰었던 필수굿. 자, 상당히 강한 강마와의 대결에서 12마신 차 대차로다가 2차게 머물고 말았지만 앱솔디어 직전 경주의 강편성 속에서도 입상이라면 이번 경주는 충분히 자, 이 샌드표와 함께 동반 입상을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겠죠. 또 한 마리의 인기 마필 7번 해방둥이입니다. 자, 결정력이 없는 마필이고요. 마필의 등치에 비해서 자, 이 마필은 걸음이 지금 터져주질 않고 있는데 물론 경주거리가 1400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필봉이는 7번 해방둥이 아직도 조교 때 모습에서는 완벽하지가 않다. 자, 이런 마필들은 안고 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번 1경주는 배팅을 하려면 그냥 11번, 5번 한 방으로 때리든지 아니면 7번 해방둥이를 잘라내고 자, 중배당으로 또 한번 방어마권 엮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방어마권으로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의 중심에는 2번 런앤빅토리가 있죠. 자, 직진 경주는 외곽게이트에서 자, 완전히 문세현 기수가 닥치라고 빼먹었던 마필인데 이번에 2번 게이트 좋고요. 또 기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선입득심이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2번 런앤빅토리 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0번 만점 비율도 지금 걸음은 서서히 지금 변화가 오고 있는데요. 과연 자 이번 경주 만난 상대들이 이렇게 강한데 만점 비율이 입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번 1경주는 11번에 5번, 11번 샌드표와 5번 앱솔디어 한 방울 때리면서 자 11번에 2번만 방어마권으로 안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2경주 국산 6군 1000m 마린 경주입니다. 검증이 필요한 시내 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번 경주도 또 근소하게나마 능력상 한수 위에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3번 스마트킨의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죠. 자, 이 3번 스마트킨과 함께 입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 마필 중에는 12번 센바왕 그리고 10번 우승광맥 자 여기에 뭐 4번 파티레이나 뭐 이런 마필들이 아마 입상권에 도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조심해야 할 마필 바로 지난주에 소개했던 80이나 그랜드
그랜드라이너와 같은 그런 한바퀴 한 마리가 숨겨져 있는데 1번입니다. 허니캠프. 자, 심도 꽉 차 있고요. 탄력도 아주 장난이 아니게 지금 나와주고 있죠. 자, 경주거리가 1000m이기 때문에 아, 좀 위험하다. 아, 늦게 올라오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가져볼 만도 한데 1번 허니캠프. 저 심도 10발이고요. 자, 탄력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허니캠프. 이번 경주는 터지면 1번이다. 이렇게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3경주 국산 육군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시네마필드 간의 접전 경주. 혼전 냄새가 나죠? 자, 4번 제일 잘 나가를 중심에 놓고 후차권만 잘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제일 잘 나가. 직전 경주는 뭐 9번 게이트에서 외곽을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걸음의 여력을 남기고 입상에 성공을 했던 제일 잘 나가. 이번 경주는 뭐 게이트까지 좋아져 있고 하만식 기수 기승이라면 제일 잘 나가가 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10번 센탱크 박태종 기수죠. 자, 이번 필도 앞으로 좀 많이 뛰어줄 것 같아요. 자, 네, 센탱크 뭐 조교 때 걸음발은 예사롭지 않게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또 컨디션도 상당히 좋은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10번 센탱크 자 이번 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번 스마티로드도 지금 상태는 좋아요. 자, 직전 경주. 자, 요마필이 승부를 했더라면 아마 입상권 한 자리 차지해주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11번 게이트에서 박태종 기수가 초반부터 좀 밀고 나가서 외곽을 돌면서 자, 요마필이 거리적인 손실도 있었고 또 덜어 먹었던 마필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승부가 세게 나오진 않았던 마필이었죠? 이번에는 2번 스마티로드 게이트 2점 살려서 내 측에서 곱게 편하게 레이스를 운영해 나간다면 충분히 자력 입상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요. 자, 2번 스마티로드 관심마필로 자 노려보시길 바라면서 자 4경주 첫 번째 승부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경주죠. 첫 번째 승부입니다. 자, 오늘 1200m로 펼쳐지는 이 국산 육군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좀 내용이 좀 있네요. 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승부로 때려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경주라고 판단이 되는데 자, 지금 뭐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세력 중에서는 1번 선두필승 게이트 좋죠? 또 2번 카네드리옥. 여성기수 두 명이 상당히 많은 인기 얻을 것 같아요. 자, 둘 다 이번 경주 뭐 승부는 세게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필봉에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 1번 선두필승이나 2번 카네드리옥을 때리기 위해서 얘네들을 머리 놓고 승부하기 위해서 승부냐 그건 아니고요. 자, 내용이 있는 마필 바로 이번 경주 무조건 준배당으로 때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아주 재밌는 마필이 이번 경주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경주 오히려 불안불안한 자, 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을 제거를 하고 승부를 한번 때려보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있죠. 자, 어떠한 놈을 놓고 때릴 것이냐. 11번 라온비상을 가지고 항구를 할 겁니다. 이번 4경주는 11번 라온비상을 가지고 항구를 하는데 자, 이 11번 라온비상이 지금 뭐 8주 만에 나왔습니다만은 8주 만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데뷔는 이 마필이 14조에서 된 게 아니에요. 34조 신우철 마방에서 데뷔를 하고 그리고 직전 경주 한번 뛴 다음에 입상에 실패를 하자마자 곧바로 14조로 마방을 바꿨습니다. 이번에 11번 라온비상 요거 지금 항구라 무조건 때릴 수 있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 데뷔전 당시에 마필 상태가 자, 이거 신의 마필답지 않게 너무나 완벽하게 마필의 그 완성도에서 높아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필봉이가 놓고 승부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14조로 마방이 바뀌었죠? 14조로 마방이 바뀌고 난 다음에 마필 상태가 더더욱 좋아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11번 라온비상 가지고 항구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은 인기 마필들 중에서 불안한 인기만은 배제를 시키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지금 이번 4경주는 조교가 가장 좋은 마필은 11번 라온비상이 되겠고 또 후차권에서도 지금 현재 상태 좋은 마필들이 몇 두가 눈에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려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경주가 바로 이번 4경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한 것은 배당이 중배당에 나온다. 이렇게 한 번 더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보는 4경주죠. 자, 4경주에서 항구라 해서 후반부 경주, 중후반부 경주 편안하게 경주를 운영할 수 있는 배팅 자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경주입니다. 혼합 4군 1700m 경주. 자, 이번 경주는 4번 드래곤힐 그리고 9번 킹왕짱. 자, 여기에 3번 리멤버
리멤버 풀패, 6번 듀쿠실로, 이렇게 해서 한 4파전 경주로 압축이 가능하겠죠. 자, 이번 경주도 아차 잘못하면 배당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 제가 지금 호명해 드렸던 마필들이 능력 마필들이 아닙니다. 자, 강한 강자급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더군다나 경주 거리가 또 1700m 아닙니까? 1700m에서도 1700m이기 때문에 자,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4번 드래곤힐 최근에 상승세에 있고 또 기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선입권 연계 또는 기습선에까지도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4번 드래곤힐 자, 늘어난 경주 거리 1700m를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 요것이 또 의문입니다. 9번 킹왕짱은 1700 입상했던 경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세력 중에 한 마리이긴 맞습니다만은 9번 킹왕짱 자 요것도 우리가 100% 믿고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번 5경주는 지금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이 조교 때의 모습만 봐서는 썩 마음에 드는 마필이 없죠. 야 능력대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마필의 능력대로 인정한다라면 4번 9번 두 마리 싸움으로 앞서게 되고 여기서 자 터지면 또 요 놈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2번이죠. 올라용 지금 마필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좋아져 있는데 과연 실전에서 얼마만큼 뛰어줄지 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스피드감도 상당히 좋고요. 또한 이번 경주는 선행을 나가면 이번 올라용은 가장 재미있게 또 배당으로 엮어볼 수 있는 세력은 2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6경주 두 번째 승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6경주 오늘의 두 번째 승부 경주 혼합 3군 17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6경주도 1700m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혼전 경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번 경주에 분명한 것은 터트려 먹을 수 있는 마필이 있죠. 특히 자 이번 주는 토요일과 일요일 이금주 기수를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이금주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말들이 지금 상태들이 좋은 말을 너무나 많이 타고 있어요. 또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마필들을 너무나 많이 타고 있는데 이번에도 바로 이 6번 스페셜 하버 얘는 무조건 노려야 되는 마필이죠. 승군전 상관없습니다. 경주거리 1700m 상관없죠. 왜냐 스페셜 하버는 앞으로 1군까지 그냥 올라갈 것 같아요. 1군까지 그냥 무난하게 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상태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스페셜 하버 무조건 승부입니다. 자 스페셜 하버를 갖고 또 한번 항구라 해야 되겠죠. 이번 6경주 경주거리가 1700 그리고 뚜렷하게 능력마가 없는 기본만 편성해서 스페셜 하버가 선행을 가도 되고 선입으로 따라가도 되는 이러한 전개에 유리함이 있다라면 자 우리는 스페셜 하버를 가지고 이번 6경주에서 항구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번 6경주 분명한 것은 상태 좋은 마필들이 눈에 띄질 않습니다. 터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편성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스페셜 하버를 가지고 이번 6경주는 중배당 승부 고배당까지도 노림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안쪽 게이트에 있는 뭐 2번 인천스남이나 3번 꽃마루 4번 스탠더 카메라맨 이런 마필들이 또 인기 좀 얻지 않을까요? 조경호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11번 스트라디오트 이 마필도 인기 좀 없겠고요. 하지만 이러한 마필들을 노리고 가는 경주는 아니고요. 잘하면 이번 경주에 종합지상 백판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자 필봉이가 강력하게 지금 노리고 있는 마필이 있어요. 필봉이의 특 A급 갈리마 특 A급 갈리마 그래서 자 스페셜 하버에 요번에 준비가 너무나 잘 돼 있는데 제대로 한번 지져서 자 999로 승부 한번 보겠습니다. 자 6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 쳐죠. 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 6경주는 스페셜 하버도 물론 승부지만은 지난주 필봉이가 말씀드렸던 80 그랜드 라이너 여기에 초원성 이러한 마필과 마찬가지의 그러한 마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마필이 바로 필봉이의 특급 특 A급 갈리마 이번 경주 숨겨져 있으니까 무조건 우리는 999 마권 배당으로 팬다. 이번 6경주 배당 승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사랑과 많은 성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7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m 마련 경주 자 이번 그 7경주도 만만치가 않아요.
자, 마필의 능력만 놓고 보면, 기본 능력만 놓고 보면 2번 오리엔탈 패스. 자, 이 마필 축으로 팔릴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죠. 조교를 시키는 과정. 자, 오늘 목요일날 마무리 조교를 시키는데 뭐 크게 걸음이 늘어난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컨디션은 상당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오리엔탈 패스가 2번 경주 승부 타이밍 맞는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2억 기술을 기승시켜서 감량까지 받고 때린다. 선행을 가면 분명한 것은 더 뛰어줄 수가 있다. 또 순발력도 있지만 뒤도 있다. 그러면 2번 오리엔탈 패스. 자, 충만 맞습니다. 후차권만 잘 찾으면 되는데요. 후차권에서는 10번 JS러너, 그리고 자 5번 너미드마, 여기에 4번 세이버 플라워, 이런 마필들이 아마 입사코 도전할 수 있는 세력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1번 사르카도 호시탐탐. 자, 아직 입사권에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근데 1번 사르카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이런 마필들이 뭐 배답판을 자꾸 흔들고 많이 팔려줄수록 우리는 감사하게 치우고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사르카는 자 투자할 가치가 없는 마필. 이런 마필들은 필봉이가 세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태 좋았던 10번 JS러너나 5번 너미드마, 이러한 마필들이 좀 재밌어 보이는 그러한 세력이죠. 자, 2번 오리엔탈 패스를 놓고 후차권만 찾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8경주, 자 오늘의 세 번째 승부 경주죠. 엑스파일 승부입니다. 8경주 세 번째 승부처 엑스파일 승부입니다. 국산 4군 1300m 별점 경주인데요. 자, 축으로 팔리는 마필이 있죠. 1번 테일스트 자릅니다. 1번 테일스트를 자르고 승부입니다. 그래서 엑스파일이에요. 자, 이번 경주도 내용이 있는 아주 재밌는 그러한 마필이 지금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엑스파일에서 한방 지져야 되겠죠. 하이파이브의 KO승 36.7배 엑스파일 승부에서 때려드렸듯이 지난주 이번 주도, 자 이번 8경주에서 또 한번 36배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배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방을 지져보겠습니다. 자, 봉암사가 직전 경주에도 상태가 너무 좋았는데 이번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테일스트는 잘라야죠. 봉암사는 안고 갑니다. 자, 그 외에 지금 상태 좋은 마필들 몇 두가 있는데, 인기를 얻고 있는 마필들보다 비인기권에 있는 세력들이 조교가 잘 돼 있고 상태들이 좋습니다. 인기를 얻고 있는 마필들이 이번에 말들이 맛이 갔어요. 그래서 이번 8경주는 무조건 터질 수밖에 없다. 다 터지는 경주에 조교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 조교가 제대로 돼 있는 마필을 놓고 때린다. 아마 필봉이가 추천드리는 마필이 그냥 선행 나가서 한 바퀴 뺑 도는 순간 제가 왜 선행을 갔지? 제가 왜 날라 들어오지? 전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엑스파일 승부에서 필봉이가 소개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요거 무조건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강축으로 팔리는 테일스트를 자르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엑스파일 승부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구경주입니다. 국산 3군 1400m 별점 경주. 자, 이번 구경주도 또 한번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강축은 있는데 후차권은 대혼전이죠. 자, 그 강축이 누구냐? 바로 11번 마이데이가 그 강축이죠. 자, 이 11번 마필 마이데이 적정거리인 1400m에 도전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도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해서 여의골드에게 비록 8마 신차로 덜미를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었던 인기마이기도 하죠. 자, 마이데이가 이번에는 조경호 기수로 등짝이 엄청나게 세졌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11번 마이데이, 자 머리 승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11번 마이데이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이 9번 청운태우가 직전 경주에 상태가 무지하게 좋았던 말입니다. 청운태우, 아 이 청운태우를 차라리 머리를 놓고 때렸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죠. 자, 청운태우 그때 당시에 상태가 너무나 좋았었는데 걸어다니지도 못했던 말이에요. 자, 조교장에서 걸어도 못다니던 말이, 야 아주 가볍게 치고 나가는 그 탄력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터짐은 구청운태우밖에 없는데 라는 생각을 가졌다가 정말 터뜨렸습니다. 복숭이 지금 500배가 터졌고 쌍승 지금 2500배가 나왔는데 청운태우, 자 이번에 여전히 컨디션은 베스트 컨디션 유지하고 있네요. 10번 라이징우먼, 마필의 기본 능력상, 자 이번 경주 무조건 안고 갈 수밖에 없죠. 여기에
이번 당찬 미소도 지금 그 게이트가 상당히 좋아져 있는데 순발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단독 선행을 아마 나설 수도 있는 이런 절호의 찬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6번 서해안 특급이 빠르기 때문에 단독 선행까지는 쉽지가 않지만 두 마리가 선행 경합이 펼쳐지면 서해안 특급은 뒤가 짧기 때문에 안 되고 자 오히려 2번 당찬 미소는 그래도 뒤가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1번 마이데이에 2번 10번 라이징우먼 뭐 능력대로라면 11번 10번 최저 배당이 형성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상태 좋은 9번 초음태우와 2번 당찬 미소만 배팅권으로 안고 가면 되는 경주가 9경주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네, 10경주는 오늘의 마지막 승부처 A급 메인 승부입니다. 네, 10경주 오늘의 하이라이트 승부 A급 메인 승부입니다. 국산 4군 1800m 별정경주 12두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에 인기를 얻는 세력 중에서는 4번 가속대로가 있고요. 3번 돌풍처럼이나 2번 스페셜싱 또는 외곽 게이트에 있는 9번 적벽대전 10번 강대국 이러한 마필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자, 이 인기를 얻고 있는 마필들 중에 필봉이가 분명한 것은 잘라야 할 마필은 자르고 또 취할 수 있는 마필은 취하고 갑니다. 4번 가속대로가 마필의 기본 능력만 놓고 보면 앞으로 많이 뛰어줄 수 있는 자질은 지니고 있는 마필 맞습니다. 근데 얘는 그렇게 스피드한 이러한 걸음이 나오는 마필이 아니죠. 느린 경주에서 한 발을 쓰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그렇게 느린 경주가 아니에요. 은근히 빠른 그러한 레이스 흐름이라고 판단이 되죠. 자, 지금 선행 나갈 수 있는 12번 세청자 상당히 빠르고요. 11번 선두영웅도 빠릅니다. 그 외에도 지금 선두권에 붙어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기 때문에 4번 가속대로가 후미권 깡바닥에서 올라오기에는 만만치가 않다. 경주거리가 1800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만은 가속대로를 세게 보고 들어가는 경주는 아니고 오히려 이번 경주 1800에 맞춘 조교가 이루어진 또 이미 요 마필은 필보이가 쪼이고 있는 마필은 지난주 빨간판을 달고 조교를 시킬 때부터 얘는 그냥 와 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좋아요. 근데 자 월요일 조교 수요일 조교 때까지만 해도 자 조교를 시킬 때 상당히 강하게 세게 놔주다니 오늘 목요일 조교를 시키는 데는 마무리 조교에서 세게 놔주질 않습니다. 가볍게 돌죠. 자, 그건 이미 마피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컨디션 조절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무조건 한구라를 해야 된다. 여기서 대구라를 해야 된다. 안 팔립니다. 아마 팔려도 한 6-7권에서 팔릴 것 같아요. 팔리긴 팔리겠죠. 덜 팔립니다. 아니, 거의 안 팔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대로 걸렸습니다. 10경주 필봉이가 이번에 10경주에 A급 메인 승부 제대로 한구라 시켜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토요경마 10경주에서 상황을 내서 자 아주 그냥 대박나는 토요일이 되도록 필봉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면서 10경주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11경주 국산 2군 19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14두의 마필이 게이트를 채웠는데 이번 경주도 자 지금 인기를 얻는 인기만 한 마리 자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죠. 바로 2번 초원여제가 그 주인공인데 자 이 2번 초원여제 조경호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또 한 번 엄청나게 바람몰이를 할 것 같아요. 최근에 계속해서 머리 팔렸던 마필이었는데 필봉이는 농협중앙회장배 대상경주에서도 초원여제 잘랐고요. 또한 직전경주 또한 초원여제를 잘랐습니다. 그때도 상태가 안 좋았죠. 상당히 무겁게 나갑니다. 자 마필이 지금 끄는 맛도 있고요. 또 뭐 채찍을 때려도 반응이 없어요. 자 그만큼 지금 둔탁한 이렇게 무거운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초원여제 이번에 또 가도 안 된다. 열심히 타도 안 된다. 이런 마필들은 아예 시작부터 자르고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2번 초원전에 자르고요. 지금 노림수를 줄 만한 마필에는 12번 매니필드, 13번 히피톤비 두 마리의 마필이 있고 여기에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조교우수 마필
5번 명수제죠. 자, 이 5번 마필 명수제도 직전 경주에 캐롤라인하고 같이 들어오면서 700배짜리 터트리고 들어왔던 마필이에요. 근데 명수제 여전히 좋습니다. 자, 작년 10월 6일이었죠. 필봉이의 A급 메인 승부였죠. 그때 당시에. 자, 이 와하하의 명수제. 그때 가장 많은 인기를 얻었던 우승부까지 잘라내면서 와하하의 명수제를 때려드리면서 자, 배당을 짭짤하게 71배짜리 잡아먹었던 마필이 바로 명수제인데 직전 경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여전히 상태 좋습니다. 자, 명수제. 이 마필이 또 터트리면 5번 명수제밖에 없다. 이번 11경주도 터지면 5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11번 매니필드, 13번 이피톰비 두 마리 싸움으로 압축이 되는 경주고요. 2번 초원조제는 10원짜리 하나 투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주 12경주입니다. 혼합 2군 1400m 핸디캡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요번 12경주 또한 게이트가 꽉 찼네요. 14마리의 마필. 자, 이번 경주도 축이 있죠. 12번 동반자의 기적. 근데 사실은 이 동반자의 기적도 완벽한 축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왜냐? 자, 지금 뭐 마필이 앞으로 무지무지하게 뛰어줄 말은 맞습니다만 자, 이 12번 동반자의 기적이 요번 경주 승군전에 만난 상대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약한 상대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러한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11번 푸른미소, 여기에 5번 쉐논메모리즈, 14번 제3미술, 이러한 마필들이 아마 동반자의 기적에게 강력하게 도전장을 던지는 경주라고 판단이 되고 있죠. 자, 12번 동반자의 기적,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기량이라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뛰어줄 수 있는 능력은 지니고 있다. 자, 동반자의 기적 1400으로 늘어났고 상대가 좀 강해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번 경주는 12번 동반자의 기적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12경주는 동반자의 기적에 자, 지금 되는 마필이 5번 쉐논메모리즈, 조규우수 마필, 11번 푸른미소, 요것도 조규가 잘 돼 있습니다. 14번 제3미술까지 지금 상태가 좋죠. 그러면 상태 좋은 마필들이 동반자의 기적을 제압해낼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을 남기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동반자의 기적을 가지고 자, 후차권만 잘 찾아내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12경주까지의 모든 예상이 끝났습니다. 자, 날씨도 춥고요. 한동안 주중에는 상당히 따뜻했었죠. 경마가 시작이 되는 금요일, 오늘 목요일 밤부터 날씨가 엄청나게 지금 추워지고 있습니다. 밖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고요. 자, 지금 상당히 추운데 건강들 조심하시고 토요일날 대승 들고 드시고요. 아주 기쁜 즐거운 토요일 월말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가 일요경마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